좋아요, 구독! 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내일장 파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 개발한 유니셈이 미국의 반도체 투자의 수혜주로 내일의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장 종목은 유니셈이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약 9조에 달하는 뭐 지원금을 받습니다. 유니셈이 반도체 스크러버를 최초로 개발한 만큼 뭐 이런 지원금 이슈에는 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스크러버뿐만 아니라 칠러라는 장비겠죠.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장비도 만들고 있고, 이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을 때는 유니셈이다. 앞에 한양에 말씀드렸지만 유니셈이다. 칠러와 스크러버 관련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니셈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도체 새로운 공장 투자하면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호재에는 절대 빠지지 않을 종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은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죠.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는데, 스크러버가 뭐죠? 자,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가 뭐죠? 자, 반도체 미국 공장 이제 투자 재개되는 이제 대표 수혜주다. 자, 얘가 대장이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전공정 투자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전공정 투자는 공백이었는데, 이제 메모리 마이그레이션이죠. HBM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이엔드 쪽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장비, 칠러 및 스크러버를 공급하면서 그동안 매출이 발생하였다. 수혜주가 되었습니다. HBM.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관련 보조금 발표했죠. 그리고 텍사스 공장 두 곳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한 곳에 있다 원 플러스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죠. 삼성전자의 P4, P5, 그리고 하이닉스죠. 인천에 있는 M16라인의 신규 투자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28%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표가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매출이 새롭게 붙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자,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이제 컨센서스죠.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기별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연도별로도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유니셈. 자, 그동안은 좀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인데, HBM과도 관련된 종목인데, 그동안 이렇게 거의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렀다. 박스권에서 머물렀죠. 여기서 박스권. 그런데 이제 상승을 위한 기본 조건이 뭐죠? 자, 이평이 밀집돼. 이평 수렴 패턴에서 상승이 났다. 이제 이평에서 밀집을 뚫고 상승이 났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최근 기관의 외국 기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집이 있었다 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호재, 그리고 본격적인 기관 매집 수급에 의해서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종목 함께 공략하실 분들, 제가 매수 타점 다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트레이딩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